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쉬어가는 오늘장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죠. 와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쉬어가는 날이죠. 캐나다 금리 인상 같은 대외 이슈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발 우려감이 크게 좀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결국 6월 13일, 14일 금리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지금 현재 은행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의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어느 정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조금 조정하는 느낌도 왜요?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왔을 때도 보면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부각했지만 결국에는 미적미적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언론에서에 대한 과대적인 좀 해석들이 좀 존재를 했었다면 이번에 지금 은행발 악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일부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좀 더 증폭시키는 움직임들이 아닌가. 이 부분도 저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만약에 은행들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오히려 더 금리 인상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우상향으로 계속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건데 다만 오늘 시장은 미국발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면서 일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대신에 이런 구간 자체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쫄지 마. 어쨌든 우상향 할 거라는 말씀 해주셨네요. 네, 오늘 체크 포인트 살펴보죠. 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OECD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OECD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을 돕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모습들이었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6월 21일과 22일 날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했고 우리는 5월 달에 이미 그 데이터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업들은 대형주 또는 이제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여기지는 가운데 나머지 개별주들도 상당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건 관련주들은 이슈가 한 번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속적인 이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기업은 SY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SY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폭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는 양상들인데 아직까지 매집에 대한 거래량이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인 걸 감안했을 때 강한 시세를 한번 동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 자리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 건설기계도 오늘 건설기계주 상승률 상위에서 탄력을 받고 있거든요. 현대 건설기계는 좀 어떤가요?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재 건설기계업황에 안에서 보면 점유율로 따진다면 50%를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25%를 바로 이 현대 건설기계가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일부 나타날 뿐 결국 업황적인 부분은 유사하게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금 더 부가가치를 준다면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좀 더 시장에 대한 대표적인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체크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던데요. 살펴볼까요? 네.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그리고 정혜선 부회장이 함께 얘기를 하는 것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 인포테인먼트 칩을 지금 현재 삼성에서 납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강세를 반도체 관련주들이 보이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것이 OLED 얘기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키워드가 차량이라는 부분으로 귀속이 되고 지금 현재 반도체도 결국 귀속되는 것은 바로 이 차량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과거에 PCB 관련주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결국에는 차량용 PCB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 말인 즉슨
결국 현재 차량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기업은 이제 코아시아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코아시아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삼성이 과거에 AP 칩을 직접적으로 만든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 바로 엑시노스 칩이라고 하죠. 이 엑시노스 칩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직접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왔던 기업이 바로 이 코아시아 넥셀이고 코아시아 넥셀은 바로 이 코아시아 기업의 관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대만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계열사에 대한 부분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코아시아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더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재료 노출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연속적인 상승세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좀 골고루 잘 나오고 있는데 의료기기들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주력적으로 말씀드렸던 기업들 중에서 또 한쪽이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의료기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는 것이 한 카테고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가 있고 또 AI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지금 클래시스라든지 뭐 루트로닉 이런 기업들이 현재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경신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도 덴티움이라든지 또는 이제 바닥권역에서 덴티스 같은 기업들도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지금 AI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의료기기에 대한 재평가를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뷰노라는 기업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 그리고 루닛은 꾸준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양상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AI 의료기기 시장 자체는 좀 더 확대될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루트로닉이었는데 루트로닉이 오늘부로 현재 신고가를 가면서 20% 이상에 대한 상승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강한 흐름을 동반하고 있고 레이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의료기기 관련 매출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기업이 바로 이 루트로닉입니다. 한 가지 레이저 기기 업종을 더 소개해드린다면 이루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루다도 마찬가지로 FDA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현재 재평가를 나타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을 공략을 한다면 이루다라는 기업도 긍정적이고요. 이미 이제 루트로닉은 이제 신고가를 가고 신고가에 대한 연속성을 좀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했던 영원무역도 오늘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 오늘 신고가를 가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소개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수익률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의류 관련된 기업 안에서도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나면서 6월 달에는 우리가 2분기 실적이 모두 다 통계치가 잡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선별적인 매수가 이미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료기기 우리가 의료 관련주 안에서도 특히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수출 물량이 약 75%에 80% 정도 잡히는 기업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신고가 출하위가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영업무역도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충분한 신고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한 3번, 4번 정도 특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메모리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기업도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반도체 장비 안에서는 또 후공정 쪽에 상당 부분 몰려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이 기술 장비에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후공정 쪽에 많이 몰려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 대신에 오늘은 좀 더 메모리 안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좀 더 모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설계 분야로 우리가 본다면 일단 가온칩스라든지 LB 세미콘, 그리고 이제 LX 세미콘,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이라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 종합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서 현재 신고가에 대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평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놓으시길 바라겠고 네.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수상 관련된 부분 자체 우리가 이제 전공정 안에서도 뭐 LB LOT 백큐미라든지 또는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지오 엘리멘트 요건 오타가 지금 나갔는데요.
지금 LOT 백큐입니다. LOT 백큐으로 보시면 되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후공정 관련된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이테, 뭐 SFA 반도체, 그리고 이제 시그네틱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후공정이라든지 검사 장비는 점유율 자체가 정해져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비메모리,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이니까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수익을 크게 또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이제 아이텍이라는 기업인데 이 아이텍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테스트를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차이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냐 아니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냐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플랫폼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게 되는데 이 아이텍이라는 기업이 이 다품종 소량 생산 내에서 플랫폼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인포테인먼트 칩에 대한 개발 자체는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테스트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라고 보고 이 아이텍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9,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아이텍입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